안녕하세요. 금파여행TV입니다. 이번에는 양반의 고장답게 깊은 산세와 깊어가는 낙동강변 가을 단풍길을 따라 청량산, 고산정, 농암종택, 도산서원, 익기마을, 선성수산길, 월영대, 계명산 자연휴양림, 만유정, 묵계서원, 용계은행나무 등 가을 청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1박 2일 다녀온 봉화와 안동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청량산은 자연경관이 수려해 예로부터 소금강이라고 전해져 왔으며 원효, 의상, 김생, 최치원, 이황 등 역사적 인물과 관련된 장소와 설화들이 많이 남아있는 역사적 유래가 깊은 명산으로 알려진 산입니다. 오늘은 청량산 정상까지 오르진 못하고 청량산 들머리 한곳인 입석을 출발, 옹진전, 풍열대, 업풍대와 청량산 중턱에 위치한 청량사까지 단풍 산행을 하며 본 산세가 너무 아름답고 산사 또한 고즈넉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정답게도 부둥켜 안고서
고산정은 태계가 아끼던 제자 금난수가 1564년에 지원 정자로 주변 경관이 뛰어나 태계를 비롯한 선비들의 내왕이 찾았던 곳으로 정자 앞으로 낙동강물이 시원하게 흐르고 경상북도와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2018년 TVN에서 방영한 미스터 션샤인 등 다양한 TV 프로그램 배경지로 인기가 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지냈니? 어떻게 지냈니? 오래된 악기 오래된 채 오래된 벽지 추억이 쌓이고 녹이 슬고 점점 부서지고 새로운 것들에 밀려나고 나도 그런가 보다 나도 그런가 보다 날 잊지 말아줘요 흩어져가는 지난 날들 날 찾아와요 정답게도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대자연 가드는 고산정에서 낙동강을 따라 농암 종태까지 가는 사이에 있는 식당으로 식사하고 산책하기 좋은 곳입니다. 농암 종택은 태계의 고향 선배인 농암 이현보의 종택으로 조선시대 문신이자 어부가로 유명한 시조작가 농암 이현보가 태어나고 성장한 집으로 농암 종택은 본래 분촌리에 있었으나 1974년 안동댐 건설과 함께 숨을 우익에 처하면서 현재 위치로 이전되었습니다. 종택 앞 주변으론 낙동강 모래톱이 펼쳐지고 평풍바위도 볼 수 있으며 현재 농암주택은 한옥스테이로도 운영 중이며 최근 드라마, 예능 등 TV 프로그램 촬영지로 가성리가 등장하면서 MZ세대 사이에서도 입소문을 타고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곳입니다. 또한 농암종택 종부의 손을 통해 대대로 빚어온 가양주, 일회편주도 인기를 얻고 있으며 농암종택은 일반인에게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부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사무치지 낯설어 보일 때 지겨운 것들이 왠지 보고 싶을 때 거기에 있을게 날 잊지 마라 도산서당은 태계 이황 선생이 강학하던 곳 도산서원은 사후 후학들이 학덕을 기르기 위해 지은 서당과 서원을 일컫는 말입니다.
도산서원은 태계 이황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지어진 서원으로 이곳에는 이황 제자들을 가르치던 도산서당과 기숙사인 농운정사, 책을 보관하는 광명실, 유생들이 공부하던 동제와 서재, 학문을 강론하던 전교당, 서원에서 찍어낸 책의 목판본을 보관하던 장판각, 이황의 우패를 모신 사당인 상덕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채 오래된 벽지 추억이 쌓이고 녹이 슬고 점점 부서지고 새로운 것들에 밀려나고 나도 그런가 보다 나도 그런가 보다 날 잊지 말아줘요 옅어져가는 옛기 마을은 1974년 안동댐 건설로 장긴 고향 마을을 지척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조성된 마을로 2010년 선성현 문화단지 조성 사업 실시로 초라한 시골 마을은 벽화 골목, 갤러리, 공방, 화실, 카페 등이 들어서 문화예술인 마을로 변신했으며 예술에 끼가 있다라는 뜻을 담긴 옛기 마을로 마을 이름을 정했다고 합니다. 날 찾아 가끔은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나만 빼고 다 변한다 느낄 때 외로움에 사무치지 와 새로운 것이 낯설어 보일 때 지겨운 것들이 왠지 보고 싶을 때 선성 수상길은 익기 마을에서 가장 인기를 끄는 장소로 안동옥 위에 떠있는 부교로 길이 1km, 폭 2.7m의 수상테크길로 안동 선비순례길 9개 코스 중 한 곳으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SNS 사진 촬영 명소로 핫한 장소입니다. 날 찾아와요 서로의 온기를 나눠 안고서 어떻게 지냈니 어떻게 지냈니 월영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목책 인도교로 길이 387m에 폭 3.6m로 안동 야경명소로 유명한 곳입니다. 오래된 벽지 추억이 쌓이고 녹이 슬고 점점 부서지고 새로운 것들에 밀려나고 나도 그런가 보다 나도 그런가 보다 날 잊지 말아줘요 옅어져가는 날 찾아와요
안동시 기란면 계명산 자락에 위치한 계명산 자연휴양림은 서나무와 낙엽 활엽수인 참나무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휴양림이며 인근에는 묵계소원과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촬영지로 유명한 만유정이 있습니다. 오래된 주법, 오래된 멜로디 꼰대라는 슬픈 낙인 빛나던 영광은 어제가 되고 별들은 먼지 속에 갇혀가네 나도 그런가 보다 나도 그런가 보다 날 잊지 말아줘요 옅어져가는 지난 날들 만유정은 만년의 휴식을 취할 곳이라는 뜻으로 묵계의 깊은 산골짜기 송암 폭포 위에 있으며 이곳은 김계영의 만년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녔던 곳으로 산소에 나오는 아름다운 풍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만유정은 선비의 품격을 엿볼 수 있는 조선 인문정신의 정수를 함축하고 있는 정자라 합니다. 영화 미인도 KBS 공주의 남자 촬영지기도 하며 2018년 TVN에서 방영한 미스터 선샤인 촬영지로 방영된 이후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유명 관광지입니다. 어떻게 지냈니? 어떻게 지냈니? 어떻게 지냈니? 오래된 악기 오래된 채 오래된 벽지 추억이 쌓이고 녹이 슬고 점점 부서지고 새로운 것들에 밀려나고 나도 그런가 보다 나도 그런가 보다 묵계소원은 조선 숙종 때 세워진 소박하고 단정한 소원으로 평생 대적 같은 삶을 살았던 청백리의 표상이자 안동의 선비 정신을 태계 이황보다 앞서 뿌리내린 보백당과 조선 초기 선비 옥구호 선생을 기리고 있는 곳입니다. 조선 말기 흥선 대원군의 서원 철폐 광풍에 해철됐던 것을 후대 도내 유림과 안동 시민들이 재복원한 유서 깊고 명망이 높은 서원입니다. 빛나던 영광은 어제가 되고 별들은 먼지 속에 갇혀가네 나도 그런가 보다 나도 그런가 보다 묵계소원 옆의 한옥을 카페로 꾸민 카페 만주정에서 차 한잔을 하면서 폭군 연산군에게 직원을 서슴지 않던 청백리 보백당 김계영의 선비 정신을 되새겨 봅니다. 잊지 않도록 부둥켜 안고서
지치고 힘들 때 나만 빼고 다 변한다 느낄 때 외로움에 사무치지. 용계리 은행나무는 나이가 700년 정도 추정되며 높이 37m, 둘레 14m이며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크고 오래된 은행나무로 유명합니다. 1966년 지정된 천연기념물 제175호이기도 하며 원래는 용계초등학교 운동장에 있었으나 이마댐의 건설로 물의 잠길 위치에 있어 나무를 조금씩 들어올리는 해치빙 공법을 이용해 1990년부터 1993년까지 4년에 걸쳐 이루어졌고 여기에 투입된 총 예산은 약 27억 원이라 합니다. 노랗게 물든 용계은행나무가 만수의 이마댐과 함께 장관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지냈니? 어떻게 지냈니? 어떻게 지냈니? 오래된 악기, 오래된 채, 오래된 벽지, 추억이 쌓이고 녹이 슬고 점점 부서지고 새로운 것들에 밀려나고 나도 그런가 보다 나도 그런가 보다 날 잊지 말아줘요. 금파 여행TV는 부부가 함께 여행을 다니며 여행 정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안동 여행 영상을 잘 보셨는지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